자, 오늘은 임팩트사의 서지컬 석션 한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LED 인디게이터가 되고, 보시면은 자태 배터리도 있어서, 지금 외부 충전 단자를 어댑터 넣어서 충전해 놓으시고, 뭐, 배터리도 한동안 씁니다. 배터리 새 걸로 갈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석션은 이쪽에다 꼽을 수도 있고 좌우 다 꼽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 꼽을 수도 있어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 LED 인디게이터로 해갖고 미세하게 그 인터벌을 주시고요. 그래서 술술이 알아서 자동으로 폴 캔리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복광내에서 흡입을 하겠죠. 자, 보시면은 뚜껑 이렇게 이게 돌리시면 반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실 때 닫으시고 여실 때 여시고 오셔서 보시면 컨티뉴스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컨티뉴스 계속적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호스랑은 새 걸로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오픈 오시고 인터벌 놓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초단입니다. 10초 빨아들이고 10초 쉬고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알아서 10초 빨아들이고 여기 쉬는 시간을 또 10초 주실 수 있습니다. 뭐 20초 주실 수도 있고 이거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 조절이에요. 파워. 그래서 빨아들이는 파워가 여기 보면 압력이 인디케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 쓰시면은 이제 이런 안카보나 뭐 폴캐리너 같은 거 그냥 복광내에 넣어놓으시고 이런 건 별도로 문의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알아서 빨립니다. 자, 세게 했어요. 약하게. 꺼졌죠? 그리고 이제 10초 지나면 여기 초단이니까 석션 인터벌 해갖고 세컨드 타입을 해서 10초 쉬고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알아서 석션을 빨아들여요. 이거 수술할 때, 혼자 수술할 때 편하십니다. 이런 기능 해놓으시면 알아서 됩니다. 굳이 뭐, 스팡 안 하셔도. 그 배터리 새 거니까 아주 오래 쓰십니다. 그리고, 끄시고, 배터리 여기, 요, 젠더 잭도 다새 걸로 갈아드렸어요. 거의 새 겁니다, 이거. 켜놓으시고, 닫아놓으시고, 하시면은 이거 술 테이블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요그 커버도 드릴 거고요. 지금 석션 통도 하나 더 드릴까요? 하고 요 임팩스다 요거 자기 정품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대 있습니다. 쓸만하실 겁니다.